청주시가 민간 대형마트에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을 열었습니다. 통합시 출범 10년을 맞는 청주시는 도농 복합도시로서 상생 방법 가운데 하나로 로컬푸드 직매장의 확대를 꼽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대형마트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지역 농민들이 직접 재배해 값싸고 품질 좋은 로컬푸드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싱싱하다는 거 그거죠. 그리고 가격도 조금 저렴하고. 최대 30%의 개장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대형마트 측은 지역사회 공헌과 함께 농산물 매출 증대를 기대합니다. 소비자들에게 청주시의 우수하고 신선한 로컬 먹거리들을 알리기 위해 지역 상생 차원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충북에서 로컬푸드는 생산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북 농협이 운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수는 모두 39곳으로 최근 5년 새 2.6배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은 252억 원으로 같은 기간 매출이 262% 증가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하는 농가 수는 현재 2,400여 농가로 같은 기간 2.7배 늘었습니다. 청주시 상생발전위원회 등 민간단체들은 100만 자족도시 건설과 도농 격차 해소를 위한 해법 가운데 하나로 로컬푸드 소비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를 활성화하는, 그래서 정말 농촌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도시민들이 좀 많이 사주는. 청주시는 농협과 민간 대형마트 등 11곳의 로컬푸드 직매장의 운영 성과를 토대로 거래 규모와 매장 수를 늘릴 계획입니다. 농민들하고 또 농협하고 많은 협의를 거쳐서 자체 로컬푸드 매장까지도 계획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민들의 선호도가 높아진 로컬푸드가 도농 상생의 해법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CJB